안녕하세요. 포세븐의 워락마찬기 제254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조금 전에 한 게임 했는데, 네, 패배해서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.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, 앞으로는 이기는 경기 혹은 진짜 잘 뒀는데도 상대가 너무 잘 둬서 진 경기들, 뭐 그런 경기 위주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된 거, 뭐, 장기. 기왕 이렇게 된 거, 장기 끝까지. 차를 엮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, 분위기가.
각각 비슷합니다. 상이 떠졌고요. 중앙에 수비병만 이제 갖추면 이볼만 할것 같은데.
밀고 밀고 또 밀겠다는 거네요. 10초 남았습니다. 10초 남았습니다. 저 병을 잡아낸 거는 좀큰 소득인 것 같아요. 상대의 수비벽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. 오, 시간승 했네요. 중앙에 포가 없음에도 기법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포지는 기마였고요. 그죠? 애초에 저렇게 지금 상을 저를 저쪽으로 쓸어서 제가 상이 나갈 이유가 없어서 상을 안 나갔고요. 포진 갖추면서 서로 이제 포진 갖추기 뭐 싸움하는 거니까 저도 같이 이렇게 원악마 포진을 갖추려고 노력을 했고요. 원악마 포진까지 완성했습니다. 이제 이렇게 해서 합병을 했죠. 합병을 하고 여기에서는 제가 굳이 안 먹을 이유가 없었어요. 왼쪽이 하는 게 제가 지금 공격 포인트 오른쪽에 가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는 차대를 하는 게더 나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. 그러면서 이제 상대의 벽을 하나씩 허물어 갔고요. 지금 뭐 어찌됐건 저 상이 아니죠. 저 포로 이제 차를 공격하겠다는 거였는데 보세요. 이슬을 둘까 했어요. 아까 이슬 제가 안 뒀던 이유가 있는데. 이렇게 하면 이 포가 뜨면 차가 죽어요. 그죠? 이렇게 죽죠? 네. 이래서 제가 아까 저 포로 치는 수를 안 뒀고요. 차를 먼저 피해주는 수를 뒀습니다. 상에 올라오니까. 이 상황에서 이제는, 이렇게 먹으면 상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를 안 둔다 치면 이런 수를 둔다 치면 저 이렇게 먹으면 못 먹어요. 포가 뺏기기 때문에. 그럼
뭐 이렇게 올라오겠죠. 그럼 다시 이렇게 가고 결국에도 못 박잖아요. 이런 수 때문에 먹었고요. 중앙에 이제 저는 차가 포가 없는 상황이 됐죠. 그리고 차가 이쪽으로 온 이유는 이쪽에 지금 이 마가 여기 막혀 있잖아요. 서로 워낙 마가 여기 막혀 있어서 못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으로 와서 말을 지키는 수를 뒀고요. 이제 상과 병을 노렸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먹잖아요. 이렇게 밀고 올라와요. 차가 이렇게 피하면 한번 더 밀고 올라. 졸이 너무 위협적인 위치까지 올라왔잖아요. 그래서 이런 수보다는 아예 그 포의 움직임을 막아버리고요. 그래서 어찌됐건 저는 졸과 상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는 취했고 저 졸을 취함으로써 이제 제가 움직임이 되게 좋아졌어요. 뭐 다시 이렇게 본다고 치면 이렇게 올라오면 장기가 참 수비하기도 난감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. 그래서 이번 장기에서 제가 제 나름대로 좋았던 수를 꼽자면 저는 이 수를 꼽고 싶어요. 이 포를 먹음으로 아니 포를 포와 말을 바꿈으로써 상대의 완전 그 기본적인 수비 벽을 허물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넘어가서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가지고 이 중앙에 있는 졸두 개가 순식간에 이제 하나가 되면서 공격 포인트를 잡을 수 있었고요. 그 결과가 지금 이런 결과로 나왔고 또 제가 상대의 공격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의 수비 벽을 지금 아직까지는 갖춰져 있는 게 승리의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전 대국에서 제가 한 게임 진 경기는 제가 영상은 삭제했어요. 그래서 1승 1패 해서 다시 승패 마지 마이너스 4고요.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이너스 4고 다음 대국에서 연승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